빌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은 성북구 갑 선거구입니다. 현재 성북갑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치열한 당내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과연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승준 기자, 먼저 민주당부터 살펴보죠. 이곳은 본선보다 더 치열한 이 경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사선 도전장을 낸 유승희 의원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성북구청장을 지낸 김영배 예비 후보가 활발히 지역을 돌며 민심 다지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유승희 의원은 성북갑에서 두 번의 성공을 거둔 만큼 중진의 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개선구 유치와 기초의원 여성 공천 등을 강조하며 3선 의원의 경험과 관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성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관록이 중요하고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법과 제도를 만든 데 있어서는 그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북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 더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해답은 바로 유승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배 예비 후보는 두 번의 구청장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행카드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등 구청장 시절 선보인 추진력으로 인해 정책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며 청와대 행정 경험까지 더해진 준비된 새 인물임을 강조했습니다. 8년간의 성북구청장을 통해서 현장에서 정책을 준비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호흡해왔던 점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싶고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해온 그런 새로운 인물이 국회를 가야 국회가 개혁되고 일하는 국회로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미 두 후보의 대결은 현역 의원 대 청와대 출신 간의 맞대결로 일찌감치 관심을 모아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찌감치 경선 지역으로 분류되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두 후보 간의 팽팽한 신경전을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는데 연연해서는 민주당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스스로 혁신하고 물갈이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정치 혁신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뭐가 좀 짧게 있으면서 이제 자기 경력 쌓기나 아니면 스펙 쌓기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다. 청와대는 정말로 일하는 곳이다. 네, 과연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당으로 가볼 텐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지역의 전략공천에서 제외되면서 예비 후보들이 한시름 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 공관위에선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 이후 이를 돕기 위해 거물급 인사들을 수도권 험지로 출마시키려 했는데요. 네. 실제로 성북구와 동대문구 쪽에 출마를 제안받았던 홍준표 전 대표는 황교안 백댄서 하는 것 아니냐라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성북 갑의 경우 종로와 가까워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될 것이란 여론이 많았지만 제외됐습니다. 예. 예비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참 다행인 소식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미래통합당에서는 어떤 예비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까? 전략공천 지역에서 벗어난 이후 총선에 뛰어든 후보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먼저 통합당 출범 이전에 총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마친 조민국 예비 후보는 젊음을 강조하며 활발히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내 다른 경쟁자보다 빠르게 얼굴 알리기에 나선 만큼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당 후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당 후보에 비해서 제가 가장 젊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이다운 열정과 또 패기로 항상 성북 국민에게 봉사하고 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진 않았지만 일찌감치 공천 신청을 완료한 최진규 전 자유한국당 성북갑 당협위원장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태권도 협회장을 역임하고 있는데요. 체육인 출신답게 체육 정책의 방향을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현 정권에 대한 강한 심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야 간의 이제 정쟁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정권을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각오를 하게 됐고요. 이외에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에 출마했었던 한상학 대한치과위원장과 서울인구포럼 최철규 이사가 미래통합당 출범 이후 공천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두 후보 모두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했기에 인터뷰 요청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상황 살펴봤고요. 이 밖에 다른 정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통합당이나 정의당 등에선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은 없는 상태고요. 네.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4명의 예비후보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 성북갑 지역이 본선보다 더 치열한 예선 경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 성북갑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